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자, 오늘은 파사주팝 몇 강이죠? 자, 섹션 2 수동태 문제 그래마 리얼 테스트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스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북 캘리포니아에서 자, 벌딩 그래서 벌딩에서 동사인데 주어로 썼네요. 새 관찰. 자, 새 관찰은 이 새가 이 새가 아니죠. 자, 새 관찰은 can invite 동사 원형 썼어요. 저 동사. 자, 초대할 수가 있다. 자, a lot of는 뒤에 보면 exciting, sightseeing, s 있으니까 many의 뜻이겠죠. 자, 많은 흥분되는 sightseeing. 관찰. 관찰 뭐 관찰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뭐 sightseeing 경치? 경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경관을 초대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it can be a little difficult. 아, little perplexing네요. perplexing. 자, it이 말하는 것에서는 birding이죠. 단수로 취급했어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새 관찰은 can be 조동사 동사원형 될 수가 있는데 a little perplexed 하면 perplexing이 당혹스러운. 자, 여기서 ing가 건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새 관찰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when you find a nest 네가 둥지를 발견할 때 어떤 unidentified nest이죠. 그래서 구별할 수 없는. 자, 주번 아이들은 어린 새. 원래 청소년인데 여기서는 어린 새로 의역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자, with some simple tactics. tactics는 전략. 자, 몇몇의 단순한 전략이죠. 전략. 자, 전략과 함께 자, 너는 또 can identify 할 수 있어. 아까 반대말이죠. 구별할 수가 있다. 새의 identity. 정체성. 그래서 종류겠죠. 정체성은 with only the baby birds for clue. 자, 오직 아이 새인데 for a clue. clue. 그래서 clue니까 실마리. 그러면 실마리에 대하여. 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른 면이죠.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자, shape. 모양. 자, of the beak. beak가 뭐냐면은 부리. 자, 부리의 모양. 부리가 이게 부리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부리의 모양에 의해서 자, 어린 새들은 can be pp.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이번에 수동태 문제였으니까 자, can be pp는 can 할 수 있는데 be pp 수동이죠. 그럼 해석하면은 구별되어질 수 있다. 자, as dog 오리. 그 다음 뭐 이건 물새 혹은 common 흔한 흔한 아니고 흔히 잘 발음이 안 돼요. 자, 흔한 자, 북 캘리포니아의 새로서 그 다음 size and shape of the nest까지 자, size가 주어 1번이고 shape이 주어 2번으로 썼죠. 크기와 모양은 of the nest 둥지에 are 복수로 썼어요. 자, larger 더 큰 실마리다. 자, if 만약에 둥지가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다면 그리고 자, made of glass or almost made를 과거분사로 써야 돼요. 자, 앞에 나오는 둥지 수식해줍니다. 자, 만들어진의 수동의 과거분사죠. 자, 그럼 glass에서는 풀 혹은 못 익기. 자, 익기로 만들어져 있다면 땅 위에서. 자, 그리고 has의 단수 쓴 거는 여기서 nest가 아까 주어 단수였고 is 썼죠. 그 다음 다시 주어는 nest니까 단수 is, has 썼어요. 이 둥지가 가지고 있다면 shallow는 낮은. 자, dimple은 원래 보조개인데 여기서는 움푹 패인 곳. 패인 곳을 in the middle, middle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말하는 건 또 nest죠. 이 둥지는 자, must be, 자, 아마도 자, belonged, 자, BPP 또 수동으로 썼어요. 여기 어법주의 아마도 속해 있다, 속해 있다, 속해 있다, 속해 있는데 자, 밑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좋네요. 자, sand people, sand people가 아마 우리나라 말로 도요새에 속해 있다. 자, when looking at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속해 있다가 아니고 might 그냥 belong 써야 돼요. 여기서 해석이 이상하죠. 자, 앞에 나온 것이 주어의 능동의 뜻이니까 수동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belong 써야 돼요. 그래서 이리 더 빠지고 아마도 속해 있다 앞에 나온 거에 능동의 뜻.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when looking at the bird's nest and the baby. 자, 이게 어법이 좀 중요한 건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when looking이 왜 여기서 looked가 아니고 looking이 들어가냐면은 뒤에 문장 보시면은 컴마 뒤에 실제 주어가 누구냐면 you예요. 왜 너가 마음대로 you라고 하느냐? 뒤에 보면 명령문이죠. 자, make sure라 명령문의 동사 원형 썼으면은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냐면 you예요. 항상 생략된 주어가. 자, 그래서 너가 보다의 능동의 뜻에 ing가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 주어를 다 써라 그러면 when you look 이렇게 써도 되고 when you are looking 두개다 됩니다. 자, 생략된 게 분사가. 자, 너가 볼 때, 그래서 능동의 ing, 새 동지를, 그리고 I said를, 자, make sure, 명심해라. 자, to identify 목적어. 자면은 구별하는 것을. 로케이션은 위치. 자, 만약에 둥지가 high, 높게 있다면은 나무에. 그 다음, located도 과거 분사죠. 앞에 나오는 nest도 수식해줘요. 자, 어떤 둥지? 위치되어 있는데, near the forest. 하면은 숲을. 네, 숲에. 자, it. 이것은 may 또 동사 원형. 아마도 아메리칸 로빈일 것이다. 로빈 종달새죠. 자,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새들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